떡국떡이 얼마예요? 5,000원짜리 하나만 주세요. 무 하나만 주세요. 사람 부분이 많은 거. 이거 쪽파랑 새송이랑 무. 설날 전이라서 반찬도 맛있겠다. 자, 생강수를 조금만 넣고, 후추. 올해는 이렇게 손질 새우를 한번 사봤거든요. 맨날 큰 거 사다가 까서 했는데, 꼬지할 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. 이렇게 넣고. 새우 크기로? 여기 이제 키가 똑같게 새우하고. 이렇게. 꼬지죠. 이걸 아들이 아니고 여자면은 다 엄마를 도와주는데. 어디가 해? 키가 너무 길면 이렇게 쫄락 꼬랑지라. 이게 다시마 물이거든. 네. 이 상태가 설탕하게 이제 이렇게 얼음이 녹았을 때 다시마 물에 한번 이렇게 적셨다면 맛있어. 그래서 이제 새우가 좀 남았으니까 요 새우를 이렇게 꼬랑지 잘라버리고 씻어서 이렇게 물을 쭉 빼가지고,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 야채 넣고 버섯 남은 거 이렇게 자트레기 버섯 넣고, 그리고선 또 먼저 뭐냐 동그란전처럼 이렇게 부치는 거. 응? 활용도래. 활용. 고추가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실을 이렇게 발라줬어요. 실을 발라서. 아까 남았던 거. 새우를 쫑쫑쫑쫑 이렇게 썰어서.
안에 파도 많이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이게 막 썰어서 부치는 게 이게 맛있어요. 동그랗게 같아. 느끼하지도 않고 해물이 들어가서 담백한 맛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을 세 가지 부쳐봤어요. 그래서 맨날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그 새우를 사서 왕새우를 사서 다듬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꼬질을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손질된 새우를 사서 이렇게 부쳐봤습니다. 동태전하고 새우 꼬지전이랑 맨날 고기전만 하니까 오늘 새우 꼬치전. 새우 또 야채전 이렇게 찌개에다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와. 역시 새우는 새우야. 우거지 된장찌개 이거? 시래기 된장찌개, 시래기 좀 남았던 거 전부 치네요. 느끼하니까 우엉조림도 하셨네. 아침이 많이 늦어서 전 부치느냐고. 요게 맛있더라고. 아까 먹어봤는데 새우 야채전. 아유, 난 전 냄새 맡아서야 찌개가 맛있다. 더더욱 엊그저께 무친 건데도 이렇게 부어를 살짝 넣으면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생겨. 혼자 찍으니까 영 이상하더니 오늘 아들이 같이 하니까 좋네요. 그게 버릇이 된 거야. 와, 조석이 더 맛있어졌네. 양념이 싹 배어가지고. 괜히 맛이 찢겨나고. 맛있어. 아유,
난 된장찌개가 좋다. 아, 전부 찢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아, 정신이 왔다 갔다 해. 막 어지러워. 아, 우리나라 사람 엄마들 참 고생 많지. 이 시래기 된장찌개랑 전이랑 잘 어울린다. 아니요, 저는 부칠 때 몇 개 먹고 뜨뜻할 때 그 다음엔 전이 안 맥혀.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다. 새우 야채전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은 특히 더 고생하셨지, 그지? 그 전에 그전 얘기 또 하네. 엄마가 학교 갔다 왔는데 전을 부치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. 저기 동네 골목에서부터 냄새가 나. 기름 냄새. 야, 옛날엔 그 한옥집이라서 앞마당에서 부쳤잖아. 얼마나 많이 부치는지. 감아서 뚜껑에. 녹두빈에 또 큰 대로 하나, 큰 소쿠리로 하나, 또 뭐 몇 가지를 세 소쿠리가 있어 막. 감아서 뚜껑에 부쳐? 그럼 막. 이렇게 먹다가 막 산에 들리고 막 주워 먹느라고 손도 안 씻고 막 먹는 거야. 옛날에는 꼭 녹두빈대 떡을 부쳤지. 소뚜껑에 돼지 기름 녹여가지고. 맛있잖아 지금도. 많이 하고 두부 먹으려고. 옛날에 먹는 게 귀하니까. 전남하면 찌개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. 전찌개 같은 거. 손질새우 처음 사봤는데. 괜찮지요. 그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좋네요. 가격도 비싸지 않고 착하고. 또 고기전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해물전으로 하니까 느끼하죠. 덜 느끼하고. 전 먹어서 뭐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. 배불러. 더 달려면 더 준다니까. 열무김치로 마무리. 아, 구장이 돌아오면 이렇게 전도 부쳐야지, 무도 해야지. 마음적으로 주부들은 부담이 많이 가죠. 맞아. 그래도 뭐 이렇게 간편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간편하게 맛있게 해서 잘 먹나.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해봤습니다. 다른 때는 뭐 다섯 가지씩 하고 그랬는데. 다른 영상에도 또 있으니까.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고추전이 몽고추전 뭐 두 가지만 해도 되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먹어봤고요. 육전거리를 사다 놨는데
육전은 금방 해서 먹어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서 내일 모레 떡국 끓이는 날 할 거예요. 오케이. 또 맛있는 거 맛있겠구만. 네, 여러분 우리 저기 보상데이 영상을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맛있는 식사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추석 음식이래. 설날 음식. 구적 음식 많이 많이 준비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